평균 나이 어느덧 38세에 접어들었는데도 정말? 표현 좋아. 예. 저희가 그래요. 예쁜 후배들, 실력 있는 여동생들만 보면 넷이 그냥 달뜬 사람이 되고, 아 그럼 어느덧 방송도 이렇게 뿌리 없는 수초처럼 해버리죠. 아 오늘 방송 뿌리 없는 수초 확정입니다. 수. 아이 스위스로 왜 펀타스틱 4 5주차에 드디어 판타스틱한 여동생이 왕님해 주셨습니다. 왔어요. 자 우주를 건너가지고 그냥 근사한 신곡으로 돌아온 우리 동생 대계린 양입니다. 야! 와, 먼저 따끈따끈한 신곡을 라이브로 들려주신다고. 아유, 어떻게 진짜? 박수로 맞아주세요. 백예린이 부릅니다. 우주를 건너. 아우, 나왔어. 건너와. 널 기다릴 때면 나 혼자 다른 냉상에 있는 듯해 여기서 네가 있는 곳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난 궁금해 상상이 안 돼 내게 지금 빨리 와줘 그대가 없는 이곳은 내게는 너무 캄캄해 여기서 두 발 벌려 그대를 안아줄 준비가 돼 있어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내게로 우주 I don't come over to me 너와 나 사이의 우주를 건너 기다리게 하지 마. I'm waiting for you now. Baby, I need you now. I'm waiting for you now. 감사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백예린 양,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저희 멜론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피프틴랜드로 활동을 하다가 솔로로 데뷔를 하게 된 백예린이라고 합니다. 네. 아, 오랜만에 뵀어요. 그... 저희랑 피프틴랜드 활동할 때 네. 라디오에서 맞아요. 했었고, 그러니까 한 3년 됐죠. 네. 그러니까 저희 그때가 15살이었으니까 네, 지금은 18살이니까 네. 3년 됐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지금 예, 멜론 라디오 하는 동안 그 게스트가 오신 게 처음이거든요. 아 정말요? 예.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아니, 혼자서 활동하는 게 처음인 건가 이번에? 네 그렇죠. 데뷔죠. 솔로 데뷔. 네. 아 그렇네. 솔로 데뷔로. 네. 네. 그러니까 11월 30일 날 이제 앨범이 나왔으니까 네. 일주일도 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오 혼자 활동하니까 어때요 느낌이? 뭐 일단 멘트를 이제 다 혼자 해야 되니까 이제 지민 양은 엄청 재밌고 되게 아~ 오픈되어 있는 성격이잖아요. 네. 그래서 멘트 하는데 제일 큰 어려움을 겪었고요. 그래요? 아~ 네. 그리고 뭐 혼자 하다 보니까 좀 더 긴장되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네요. 연습도 혼자 좀 준비해야 그렇죠. 되고 그런 것도 있고. 네. 오늘 이 방송 나오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혼자 준비했어요? 궁금해.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거 그러니까. 되게 궁금해요. 네. 우선 오랜만에 뵌 오빠들이랑 하게 돼서 너무 좋고요. 네. 영광이에요. 진짜요? 아유. 아니 그 3년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도 사실 좀 궁금해요. 네.
보고서 이제 지민양이랑 같이 이번 연도에 나와가지고 네. 1등을 한번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멜론 차트에서 1등을 조금 길게 해 보았는데. 뭐라고? 멜론에서 1등을 길게 했다고요? 조금 길게. 아, 알았어요. 뭐야, 질투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우리가 멜론에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래서 맥이냐? 막 이렇게 할 뻔했어요. 그랬는데 축하합니다. 네. 아 정말 축하할 일이네요. 네, 네. 아, 진짜 축하합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래, 예, 네, 그러세요. 네, 찬우 오빠랑 같이 이제 피처링한 곡도 나오게 됐고. 어,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잠깐 활동도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계속 곡 작업하는데 매진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저 예린 양이 직접 또 만든 느낌이잖아요. 작사 작곡을 다 했고 프로듀싱도 하셨을 거니까 네. 직접 한번 소개를 해보는 그 시간을 가져보면 어? 좋을 네. 것 같아요. 혼자 또 다녀오니까 네. 또 말하는 또 연습 좀 더 해야 되잖아요. 앨범 소개? 앨범 네. 소개하는 네. 말 이런 거 많이 했어요? 활동하면서 이번에? 많이 안 돼가지고 많이 해본 적 없는데 서면 인터뷰는 이제 조금씩 해봤. 아 그래요? 그러면 자 구두 인터뷰로 네. 자 연습하는 시간. 네.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저희가 시간 제한을 드리겠습니다. 야. 자 오늘이 12월 3일이죠? 그죠? 네 12월 3일이니까 12 더하기 3 해갖고 15초. 15초 안에? 너무 짧나? 너무 짧죠. 15초 너무 짧은데. 인사하고 나면. 예린이 형 나이를 반올림 해가지고 20초 더해서 그러면 35초. 35초. 네. 옛다 35초. 35초 사이에 네. 확실하게 임팩트를 주셔야 네. 되는 거예요. 네. 자, 피디님이 시간 재주시는 거죠? 네. 자, 시작. 네, 제가 11월 30일에 앨범을 내게 됐고요. 앨범 이름은 프랭크입니다. 수록곡으로 6곡이 수록되어 있고요. 타이틀곡은 우주를 건너입니다. 작사, 작곡, 프로듀싱에 제가 참여를 했고요. 구름 프로듀서랑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되어서 아주 재밌는 앨범 만들게 되었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오, 몇 초? 좀 남았대요. 시간이 남네요? 19초. 아, 19초? 너무 말이 빨리 했나? 네, 그러면 좀 더 아래, 더 해도 돼요? 좀 더. 좀 더요? 얼마예요? 이게 더 힘들 수 있어. 달력이 다 했네. 달력이 다 했어. 땡. 감사합니다. 야~ 자, 그럼 이제 저희랑 함께 할 코너가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달떠 있거든요. 그래서 코너 제목이 달뜬 오빠들이에요. 네. 혹시 달뜨다라는 표현 아세요? 예린 양? 저희가 흔히 말하는 들뜬 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맞아요. 예. 좀 뜻이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조금 흥분된다, 뭐 덤벙거리다, 들뜨다 이런 비슷한 말이 있는데 그야말로 예린 양을 만나서 기분 좋은 우리의 마음을 표현한 그런 달뜬 오빠들 코너입니다. 네, 약간 그러니까 열이 오른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전적 네. 의미가 열기가 올라서 이제 진정이 안 된다. 약간 이런 뜻인데. 아하. 지난 방송에서 저 네. 우진 씨가 이 표현을 해가지고. 그렇죠.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달뜬 오빠들 코너에서 정말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달떠 있는가. 이걸 객관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의학적으로다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작진에서 체온계를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되게 창의적이지. 재요? 재는 거야? 멜론 라디오 사상 최초로 진짜 우리 저희 방송 중인 저희의 체온을 재려고 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걸 보통 예능에서는 심장 박동수 재는 그런 거를 하잖아요. 아, 예. 거기 제작비가 약간 지원이 안 되니까 체온계로 돌린 느낌. 그래서 달서 체온이 올라간 그거 맞죠? 그렇네. 맞네. 그런 기분이네. 그런 느낌이야. 자, 요 지금 코너의 키를 예린 양이 잡고 있는데 일단 우리 스위스로우가 예린 양을 웃기든 울리든 뭐 노래를 부르든 뭐 멘트를 하든 뭐 신앙송을 하든 성대모사를 하든 뭐든 개인기를 해가지고 우리처럼 예린 양을 들뜨게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개인기 힘들거든. 아, 개인기가 어떡하지? 저희가 별로 없거든요, 사실. 잠깐만, 예린아 진짜 우리 할 거 없어. 어떡해. 너가 이 코너 만들었니? 네, 아니요. 뭐야. 너가 보고 싶다 그러지 않아? 이 코너의 호스트가 네. 이제 전 것 네. 같으니까 송우진 씨부터 합시다. 자, 뭐 준비하셨어요? 아, 그럼 살짝. 네. 네. 저기 리버브 좀 주세요. 어머, 아, 또 얘 또 저음으로 또 하려고요. 예린 씨 약간 볼륨 올리시고. If you want a lover, I do anything. If you want a lover, yeah, 예린이, come on, yo. Yeah. 아, 죽을 것 같아. 아, 나 여기까지. 자, 소우진의 기획이 끝났습니다. 자, 자, 지금 이제 백일인 양의 체온 지금 시작합니다. 재고 있습니다. 그, 저기 소우진의 기획이 끝난 다음에 백일인 양의 결과는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아, 예린 씨만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네, 아 나중에 그거요. 발표하는 거죠? 네. 어, 되게 딱 적고 이러니까 진짜 병원 같아. 잠깐만. 차마 이렇게 얼굴 못 보고 거의 끝난 때쯤에 예린 형을 봤는데 양손으로 얼굴을 딱 가리고요. 부끄러워가지고. 아, 예린 씨의 체온이 궁금해지고요. 예. 아 다음으로는 아. 제가 해야 순서대로 가면서 점점 아, 재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제 스위스로 예능의 투톱은 그렇죠. 네, 선조진 김영우니까. 아, 부담된다 이거. 아, 자, 김영우 씨, 김영우 씨 준비했을까요? 아니 저는 네. 저기 주말에 저기 축구 해설 하러 갔는데 네. 바나나송을 뭐 그렇게 막 아, 맞아요. 부르시는데 미니언스의 주제. 네. 저도 바나나송을 한번 불러볼까. 오, 예, 귀여워. 바나나송 아세요, 예린 양? 네 알아요. 알아요. 그 저 두 분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1, 2, 3 바나나 바나나나나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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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어 부끄러워. 아 쟤 이거 안 했어. 이거 안 했어. 안 했어. 오 그럼 쟤 말하냐? 지금 쟤라고? 나 안 했는데? 지금 끝난 거야? 저 보세요. 끝났대. 아, 형도 쟤, 형도 쟤 지금. 저기요. 나 지금 하는 게 제대로 안 했어, 지금. 아, 예. 개인기 잘 봤고요. 아, 저기요. 회복할 시간을 주세요. 아, 아, 진짜. 진짜. 여기서 멈추는 거 이상 웃긴 건 없습니다. 아, 네. 아, 나 이거 뭔지도 모르는데. 제가 찾아봐야겠다. 바나나송이 뭔가. 아, 우리 이렇게. 두 명까지 잘 들었고요. 네. 좋아요. 자, 다음에 우리 호진 씨. 네, 제가 할게요. 스위스로의 네, 큰여. 아, 뭘 할까 하다가 네. 저는 이제 네. 그 사극에 빠져 있잖아요. 사극에 아, 예. 빠져 있습니다. 아, 그래서 호진 씨 뭘 준비하셨어요? 사극. 사극. 어, 저 사극에 빠져 있어서 옛날에 예린 씨 저 뿌리 깊은 나무 봤어요? 아니요. 아. 아니 그 아니 못 봐도 돼.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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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도 되는 거. 자, 거기에 그 세종대왕이 어렸을 때 이름이 이도예요. 이도. 이도. 이시조선이잖아요. 이시조선은 이제 이도인데 네. 이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를 그 지켜주었던 호위무사가 있어요. 아. 호위무사 이름이 무휼이에요. 아 무휼. 어, 무휼이 그 그러니까 이도가 약간 위기에 처했을 때 네. 무휼 이렇게 부르면 네. 무휼이 나타나가지고 딱. 이렇게 멋있게 말하는 게 있거든요. 무휼이 나타나는데. 개인기로 한국사 강의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무휼 나타나는데. 예린 양이, 어머! 무휼! 도와줘!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면 내가 딱 나올 거야. 아, 상황극으로, 상황극으로. 그리고 음악 감독님은요. 칼을 뽑을 때 칭! 칼집 박을 때 뿡! 하고 다시 칼을 휘두를 때 싱! 이거 음악 효과로 넣어주셔야 돼요, 나중에. 네, 감사합니다. 원, 투, 티! 이거예요. 진짜 미치겠다. 야, 그럼 예린 양 부담합니다. 어, 진짜 어떻게 부끄러워 죽겠어. 어, 자! 자, 예린. 무휼, 도와줘! 무사, 무휼! 한치의 실수도 없이 명을 수행할 것입니다. 어떡하지? 아, 그렇다. 나 이거 에코 넣고 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어떡하지? 아, 왜 후반 작업으로 그거를 지금 마무리하시려고 하십니까? 자, 지금 예린이야 체온 재고 있습니다. 근데 저기 네. 되게 잘했지 않았어? 근데 이게 예. 다 같게 나와요. 할 수 없죠, 뭐. 아, 그래요? 아, 예. 아니, 마지막에서 아니, 달라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확 올라갈 수 있습니다. 나 한 번 더 하고 싶다. 저는 얼마나 하고 싶겠어요. 오케이. 자, 좋아, 좋아, 좋아. 네. 아, 근데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전부 다 부끄럽게 만드는 데는 성공했어요. 네, 네. 네. 아, 다행이다. 우리 10년 동안 네. 스위스로의 개인기는 이 사람이 살렸습니다. 네. 예! 하지 마! 이 사람이 살렸고요. 아니, 나는 저는 그냥 되게 뻔한 거 하겠습니다. 어떤 거? 먼저 할 거, 그냥. 노래요? 김건모 씨 모창 할게요. 아, 김건모 씨 모창? 네. 아, 맨날 그걸. 어떻게 나도 뭐, 딴거 있어? 이것도 없는 거. 맨날 이거 하는 거지, 뭐 내가. 아, 예린 씨 오랜만에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 저기 우주를 건너로 하겠습니다, 우주를 건너. 아, 그치. 우주를 건너. 이런 거 좋죠. 그래. 이런 거 좋죠. 그래. 네. 나! 나! 나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아, 왜? 끝! 아! 빨리 돼, 빨리 돼. 가마와 아, 제대로 해봐. 해봐. 그래, 그래. 우리 저기 에이스니까. 그래. 나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Would you like to come over to me? 오, 오. 이소라 선배님이요? 너무너무 이승환 선배님?
너와 나 사이에 우주를 건너 내게로 날아와줘. 더 이상 기다리게 하지 마. 오, 여러분, 여러분. 채원제겠습니다. 아, 저 김종서 선생님 것도 해주시면 안 돼요? 아, 이렇게 되네. 좋아, 나 사이에. 나와 나 사이에 보자를 하나 내게. 선생님, 어디 앞뒤로 하시니까 채워질게요. 채워질게요. 아, 내 거 아니구나. 예. 자, 예린이 형. 과연? 채워집니다. 추가 주문까지 들어갔는데. 네, 좀 더 연습할게요. 과연 몇 도일런지. 아, 조금 달라진 거 달라졌어. 조금 달라졌어요. 달 떴어! 자. 달 떴다! 펀타스틱고 잘 뜬 오빠들, 오늘 가장 열기가 뜨거운 오빠를 이제 발표해야 될 시간입니다. 네. 네. 자, 예린 씨께서 직접 발표를 해주시죠. 4등부터? 4등부터요? 네. 4등! 4등 있어? 공동 2등들인데요. 네. 2등 셋. 아, 그러면 1등만 발표하죠. 아, 그래요? 아니, 예. 알고 싶어. 아, 2등 셋이래잖아요. 아, 그래? 우리. 잠깐만. 자. 네, 2등 세 분은 우진 오빠, 영우 오빠, 호진이 오빠. 대박. 37.4도로. 37.4도? 아, 네. 올라갔어. 네. 오. 아, 그러면 1등 형진환 씨는 몇 도인가요? 37.7도입니다. 대박! 고장난 줄 알았어. 대박! 변화가 있었구나. 야, 이거 압적이다, 이거. 잠깐만, 이노진 씨. 네, 우사무유를 네. 한 번 더 도전해서 한 번. 우사무유! 와, 정말, 백예린을 달뜨게 만드는 남자. 아, 고맙습니다. 되게 기쁘네요. 제 데뷔 10년 만에 성대모사하고 네. 뿌듯한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우, 재밌다. 예, 분위기가 저렇게 어수선하고 뭐가 정리가 안 되는데. 예, 너무 달 떠서. 예, 예. 가라앉아. 열기를 좀 식힐 겸 노래 한 곡 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네요. 아, 정키의 노래입니다. 이토록 뜨거운 순간. 당신의 2015년은 어떤 맛이었나요? 소프트하고 엄청 부드러운 달콤한 맛? 부드러운. 아니면 궁상 맞고 찌질하고 엄청 짠 눈물의 맛? 나와 당신과 우리의 올해를 되돌아봅니다. 2015 마이 스위트 서로. 좋다. 와, 영어가 넘쳐난다. 마이 스위트 서로. 나의 스위트 서로. 나의 서로. 서로. 이렇게 좋았어요. 스위스로의 Fantastic Four, 스위스로의 Fantastic Four. 오늘은 특별 게스트 백예린 양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예린 씨? 네. 너무 정신없지 않아요, 지금? 조금요. 네. 네. 우리 미친 것 같죠? 네. 아, 여기가 보통 괜찮다고 그러면 돼요. 맞아요. 아, 이번 코너는 조금 이제 차분하게 2015 마이 스위스로 한 해를 돌아보는 그런 코너니까. 네. 그죠? 어떤 코너죠? 영우 씨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여러분에게 생긴 가장 신나는, 기쁜, 짜릿한, 행복했던, 달콤한 사건은 무엇인지, 혹은 정말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안 일어났으면 했던 그 처절하고 궁상 맞고 슬픈 일은 무엇인지, 올해 최고의 사건과 최악의 에피소드를 아지톡으로 받아봤습니다. 네, 그 중에서요, 오늘은 2015 마이 스위트 사연들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마이 소로, 2015 마이 소로 사연은 예린 씨 보내고 다음 주에. 그래, 아, 저희끼리. 예, 저희끼리 그냥 그래, 소주 한잔 하면서 하는 걸로. 그렇습니다. 아, 진짜로? 다 재밌다. 아니, 네. 저 이전에 했던 개인기 시간이 네. 정말 마이 소로로 정말 기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5 흑역사로. 예, 그래. 네, 그럼 다음 주에 얘기하고요. 네네. 네. 그 전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오늘은 이제 달콤한 사연들이니까. 아, 예. 우리도 한번 얘기해볼까? 올해 생긴 가장 부드럽고, 좀, 소프트, 초콜릿 같은 어떤. 달콤해. 달콤한 그런 사이즈브. 이런 일은 무엇일까? 예린이 뭐, 아, 궁금하다. 저는 일단, 앨범을. 앨범 나온 거 빼고. 네!
앨범 명 하기 없음 테테테. 멜론 차트 1위 아까 들었으니까 빨리 테테테. 아버지랑 오빠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오빠가 유학하느라 계속 계셨는데 네. 아예 이제 같이 살게. 아 진짜. 아 예. 어 잘됐다. 좋은 일이다. 아 좋은 일이다. 네. 아, 진짜 좋은 일이네요. 어떻게 그렇게 성사가 됐어요? 이제 오빠가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군대를 갔다 온다고 해가지고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아 오빠랑 나이 차이가 몇 살? 두 살밖에 안 나요. 아 두 살. 네. 아, 좋을 때 간다. 그죠? 근데 진짜 나오니까. 좋은 일이네요. 다시 이렇게 가족이 합치게 되는, 같이 살게 되고. 아주 수비잖아요. 그러면 우리 진환이는? 진환이는 저는요? 좋은 일 뭐 있었을까? 콘서트 하고 뭐 여러분들 만나서 뭐 좋은 이야기 나누고 우리 같이 방송하고 또 새 앨범도 나오고 10주년 콘서트 잘 마쳤고 뭐 이런 거 빼고. 아, 그런 정말 거면, 개인적으로. 그런 거 표정 제시 없지. 정말 개인적으로. 저는 최근에 이사한 거. 아, 네, 이사해서. 예. 네. 이사 때문에 지금 되게 피곤한데요. 네. 계속 정리하고 막 그러느라고. 가장 스윗한. 예, 그래도 되게 마음에 드는 집에 잘. 동네도 조용하고 경기도민이 됐거든요. 그렇죠. 약간 조금 전원으로 갔죠. 예, 일하는 곳들이랑은 조금 멀어서 좀 불편하긴 한데 그래도 공기가 좋아서 좋더라고요. 요 사연을 다음 주에 이제 매니저들이 마이 소로우 사연으로 그대로 올리시는 거예요. 매니저들이 죽을라 그래. 유럽 간다고 파주까지. 자 여기까지 들어보고요. 자 아, 뭐요? 호진영까지 들읍시다. 아 저요? 네. 아 정말 별다를 거 없어요. 아, 진짜 개인적인 거 하나 얘기해 주세요. 개인적으로 우리 모르는 거. 네. 아, 다 아는데 나는 비밀이 없어. 비밀스러운 거 하나 합시다. 네. 비밀스러운 거? 그냥 개인적으로 되게 소소한 것도 좋고. 정말 네.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2015년에 나 이거 되게 스윗했다 뭐 이런 거. 아 베개를 바꿔서 그런 거. 굉장히 잠이 좀 잘 와. 그래? 베개를 바꿨다. 낮은 걸로 바꿨어요? 라텍스로 된 거 있잖아. 그러니까 메모리폼. 모기. 메모리폼. 그래. 메모리. 기억해가지고 왜 라텍스야? 아, 라텍스 아니냐? 누웠다가 빼면 푹 살아나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약간 그 좀 하드해가지고 목을 딱 받쳐주니까 나 목을 잘 받쳐야지 잠이 오더만. 이제 알았다. 누구나 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알갱이 들어간 거 썼었거든 베개가. 보니까 잠이 잘 오는 거야. 차각차각 하는 거. 상상하고. 너무 많은 할머니들 쓰시는 거. 할머니들 쓰는 거. 약간 목침 같은 어떤 그런. 그 지퍼 열어서 막 알갱이 빼고 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딱 좋은 것 같아. 메모리폼. 아주 행복해요. 축하드립니다. 아 메모리폼. 아 이런 스윗한 사연들을 멜론 라디오에서 나눠야지. 잠자자. 네. 진짜 몰랐던 스윗한. 그런 추억이었네요. 네. 자, 그럼 우리 아직톡으로 올라온 네. 여러분의 우리 스윗 사연들 한번 만나볼게요. 좋습니다. 우리 예린 씨가 직접 뭐 소개해주세요. 아, 네. 예린 씨부터 하나. 네. 진품 호빵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고2고요. 학교에서 연극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1년간 준비한 연극을 지난주에 올렸어요. 매일 밤늦게까지 남아서 연습할 때 이 힘든 거 어떻게 하나 싶었는데 공연이 끝날 때면 늘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이 맛에 하는구나. 내년에 고3이라 이제 공연은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올해는 참 행복했습니다. 힘들게 준비해서 이렇게 딱 공연을 올리고 박수를 받고 꽃다발도 받고 친구들끼리 울면서 사랑한다 또 한 번 또 이거 외쳐주고 저희는 또 그 맛을 알죠. 그렇죠. 동아리 활동했던 그 친구들이니까. 맞아요. 예린이 형 궁금한데 동아리 활동이나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친구들이랑 같이 뭔가 하는 일들은 잘 없고 썼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이제 1학년 때는 학교를 좀 많이 나갈 기회가 생겨가지고 1학년 때는 이제 재능기부부라고 이제 노인정이나 복지관 같은 데 가가지고 봉사하는 일들을 했어요. 이제 트로트를 불러드리고 이제 안마 해드리고 한 소절 트로트 예린이 누구야? 아유 이쁜 처자가 왔네. 아유 궁금해라. 네, 아 저 여기 노인정이야. 빨리 좀 해줘. 들어보면 노래도 잘하게 생긴 사람. 엄마나 이러지 마세요. 잘했어. 여자의 마음을 갈대랍니다. Check this out. 목소리가 정말 좋네요. 어떤 노래를 불러도 다 떠오르고요. 노래 정말 좋으시니까. 아 그리고 몽푸딩님께서 아빠 환갑 기념으로 온 가족이 일본 여행 다녀왔어요. 통장 잔고는 빵원이 되었지만
여행 생각할 때마다 즐거워요. 계속. 아유, 잘하셨네요. 네. 저도 올해 비슷한 일이 있어가지고 그 조카들 데리고 갔다 왔잖아요. 아, 그랬죠. 예, 예. 아, 예. 그게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참 기억이 많이 나고 스윗한 그 순간이 아니었나. 다시 한번 또 스윗한 순간을 맞고 싶어서 조카한테 네. 얼마 전에 예. 또 갈래? 그새 좀 컸으니까 아, 예. 호준이 삼촌하고 둘이 가자고 오오. 갔다 올 수 있겠냐고 우와. 얘기했더니 한참 고민하더니 당일로? 와, 길게 내리고 당일로 예. 자고 오는 거 예. 아직 자고 오는 건 못하니까 그렇죠 호준이 얘기는 엄마가 있어야 되니까 네. 싸우자는 신청일 수도 있어요 당일이라는 단어를 다 안 해요 똑똑하다 그러니까요. 야, 엄청 무섭네요 네. 자 체리아이님 사연이에요 네. 학자금 대출 금액 드디어 0이 되었습니다 와. 사회생활 5년 만에 이룬 쾌거 그날 저 치킨 사 먹었어요 하셨습니다. 아 많은 사연들 중에 저는 이게 눈에 들어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그러니까 잘하셨습니다. 참 야, 진짜 대출금 빵원 되는 거 진짜 행복한 일인데 그래 어. 이제부터 이제 체리 아이님의 돈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버는 돈이죠. 그렇죠? 그렇지. 또 SS 멋진 날님 2015년 4월 23일에 고모가 됐습니다. 조카가 태어났거든요. 얼마나 예쁜지. 요즘 쇼핑은 온통 아기용품이에요. 내년에는 부디 제 짝과 제 아이 여기 여기까지 여기까지 네. 아 좋은 일 생기길 바랄게요. 네. 네. 조카 생기는 것도 네. 그렇죠. 우리 영우 씨는 저는 미니용용님, 절 만능 로봇처럼 여기고 마음껏 부려먹던 실장님, 과장님, 매니저님 그리고 사원들까지 아 정말 참다. 사직서 냈어요. 요즘 제 후임 면접 보는데 완전 신나요. 아이, 축하합니다. 이런 것도 시원하게 그냥. 내가 그냥 네? 제 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후임 뽑으면서 당해봐라. 이런 마음이 들지만. 참 이렇게 사람이 안 맞으면 참 힘든데 말이죠. 아유 민희 형님 좋은 직장 또 구하셔야죠. 또 예린 씨가 또 한번 소개해 주세요. 그래요. 저는 네. 엔젤하고 님이 보내주셨는데 스위스로우의 10주년을 함께한 올해가 행복이었어요.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 밑에 줄도. 네. 아, 있구나. 1년 반 만에 만나고 앨범도 감격스러워. 아유, 잘했어요. 아, 중요한 얘기니까. 앨범 좋았다는 얘기. 중요합니다. 아, 그 많은 사연 중에 그걸 또 골라서 해줬네. 그러네. 아이고, 엔젤 어머님 감사합니다. 됐군요. 자, 이렇게 또 만나봤는데. 네. 이 중에서 또 선물들이 한 분을 또 골라야겠죠. 그러게요. 이 중에서 어떤 분에게 선물을 드릴지. 우리 예린 씨가. 예린 씨가 오늘 뽑아주시겠어요? 오늘 소개한 분들 중에서. 나 그냥 아무 뭐 생각 없어도 돼요. 이분에게 선물 드리고 싶다. 하는 분. 저는. 있으시면. 네. 제가 방금 했던 네. 엔젤 어머니. 예린 씨 너무 사회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왜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아, 너무 저기 아주 어린데. 아, 그냥 보여서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엔젤 어머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 감사합니다. 선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이제 또 라이브, 보컬 라이브 또 해봐야겠죠.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로빈 시크의 The Sweetest Love. 스위스로우의 Fantastic Four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이 12월의 첫 번째 목요일이에요. 올해 12월에서 목요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목요일이요? 네. 아, 그래요? 네. 뭐가요? 아, 물론 이제 저희 그 Fantastic Four 네, 그렇죠. 때문에도 중요하지만 12월의 네 번째 목요일이 크리스마스 이브. 아. 그리고 다섯 번째 목요일이 12월 그리고 올해 마지막 날 30일에 아~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물론 이제 멜론 라디오 스타 DJ 스위스로를 만나는 날이자 또 특별한 라이브를 만나는 날이기도 하죠. 못간 라이브. 아 오늘 들려드릴 스위스로의 못간 라이브. 아 오늘은 오늘의 초대 손님 백예린 양과 함께 할 건데 부제가 성급한 라이브예요. 어? 예린 양 이게 저기 왜 성급한 라이브라고 제목이 붙었을까요?
성급하게 해서? 아, 좋아요. 정답입니다. 맞습니다. 되게 이럴 때 힘 빠져요. 아, 잘하네. 아, 예린 씨가 잘해. 대답을. 왜 혼날까요? 혼날만 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죠? 정신없지 않아요? 조금요. 뭐 이런 거. 좋아요. 자, 왜 성급하느냐? 프랭클리. 12월 중순 뭐 연말 되면은 TV 라디오 거리에서 캐롤이나 크리스마스 느낌 노래들이 쫙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12월 말에 어차피 들을 음악들을 12월 초에 미리 성급하게 우리가 선점하자. 아, 우리가 미리 다 불러버리자. 네. 그런 코너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어떤 노래를 들려줬으면 하는지 아지톡으로 우리 여러분들의 사연을 받아봤어요. 네네. 도착한 곡목들이 정말 엄청납니다. 하나씩 좀 볼게요. 네. 네. SMSON7712님, 예전에 TV에서 불러주셨던 JYP님의 썸머 징글벨이요. 귀요미 네 분 그립네요. 하셨어요. 아, 그렇죠. 저희 정재영 씨와 함께. 아, 맞아요. 캄캄 춤을 추면서 막. 내게 돌아와줘요. 맞아요, 맞아요. 뭐 이런 거 해서. 귀여운 또 안무와 함께. 자, 네. 아, 우리 예은 씨께서 네. 또 소개해 주시죠. 저는. 네. 정말 너무 많아가지고 고르기 힘들죠. 맞아요. 진짜 많아요. 윤주쿠 님이 보내주신 부하걸과 SG 워너비가 함께한 Must Have Love 듀엣곡인데 예린양 오빠도 하모니 궁금해요. Must Have Love. 이 노래도 한동안 12월 초만 되면 탁 이렇게 흘러나올 노래. 이 노래 좋아하세요? 그렇지? 제가 사실 잘 몰라가지고. 아유. 예. 근데 진짜 같이 부를 거 기대하시고 예린 씨 나온다는 소식 듣고 또 굉장히 노래를 더 많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이분 불러주 연우 2407님께서 네. 백예린 양이랑 오빠들이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 Way Back Into Love예요. 이 노래 들으면서 핫초코 마시면서 침대에서 영화 보면 진짜 행복하겠다. 크리스마스 때는 밖에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아유 그럼요. 이게 그 휴그랜트랑 그죠? 그 남자 작사 작곡 그 여자 작곡 하여튼 그 둘이 작사 작곡 그 여자 작사 그 남자 작곡 네, 네. 영화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네. 저도 이 영화 최근에 봐가지고 그랬어요? 네. 네. 그럼 이 노래 다 예린 씨 아세요? 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불러드리죠 바로 갑시다. 네 혹시 저희가 I've been living with a shadow overhead. I've been sleeping with a cloud above my bed. I've been lonely for so long. Trapped in the past, I just can't seem to move on. I've been hiding all my hopes and dreams away just in case I ever need him again someday. I've been setting aside time to clean a little space in the corners of my mind. All I wanna do is find a way back into love. I can make it through without a way back into love. Ooh. 좋다. 네. 좋다. 크리스마스 같다. 이 노래는 어떻게 그 가사나 뭔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있는 것 가사도 아닌데도 네. 뭔가 약간 그 연말 분위기도 좋은 노래예요. 아 예린 씨 목소리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유, 진짜 나중에 같이 한번 딱 그 싱글이라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전 영광입니다. 그런 생각. 시켜주세요. 그게 이제 회사끼리 얘기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다고 얘기가 아니고. 매니저분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성사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무래도 뮤지션끼리 키친하면 성사될 수가 있겠죠. 맞아. 자, 또 계속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 뭐야, 누가 그런데, 님께서. 그냥 전 연말에 진주에 난 괜찮아가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정말. 솔로, 혼자. 정말 괜찮으니까요. 네. 좋네요.
좋은 선곡이네요. 네? 넘겨줘! 아, 그리고 뭐 완착은지님 뭐,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울면 아, 울면 안 돼 그래야지 울면 안 돼 여자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을 안 주신대 이런 거 불러주세요 했었고요. 또 진문정님께서는 작년 공연 때 우진 오빠가 불렀던 화이트 크리스마스 이런 것도 들려주세요. I'm dreaming of a white Christmas. 그렇게 느끼하게 눈을 감아야 돼요? Just like the ones I used to know. 왜 your days be merry and bright. Should the Merry Christmas. 이렇게 짧게 짧게 하니까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아, 이 노래는 우리 예린 양이 도 알 것 같아요. 확실하게. 스윗베어 77님께서 영화 러브 액츄얼리에서 사랑만큼 괴로운 게 어딨냐고 했던 꼬마가 꼬마의 첫사랑과 함께 불렀던 노래 머라이어 캐리의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아, 크리스마스에 뭐 교과서. 이 노래는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클래식. 네, 진짜. 예. 이 노래 한번 어떻게 예린 씨? 아 좋죠 좋죠. 오, 신나게 한번 갈까 신나게? 준비가 된 것 마냥 이야기한다.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이거 나와야 되는 거죠? 맞아 맞아. 아 용준 씨 갑니다. 아 좋아. 나온다 나온다. 어 들떠 들떠. 메리 크리스마스. 빠밤빠밤빠밤빠밤. Don't wanna ask for Christmas. There is just one thing I need. Don't care about the present underneath the Christmas tree. Cause I don't need to hang my stocking up on the fireplace. Santa Claus will make me happy. Need a toy on a Christmas day. Cause I just want you for my own. More than you could ever know. Make my wish come true. Baby,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 Christmas is you, baby. 예! 좋다. 와, 좋다. 이 노래 어울리는데? 이 노래는 엔딩 50번도 돌릴 수 있어요. 그니까. 계속 눈 뿌리면서 막. 그러니까 공연장에서 꽃가루 길이가 허락되는 한 계속 할 수 있는 노래예요. 아, 좋았습니다. 자, 아, 또. 꽃별이장님께서 네. 겨울왕국 OST 중 듀엣곡 Love is open, open door. 아, is an open door. 아, 맞다. 노래 있죠. 그 아기가 부른 거다. 아, 뭐지? 어? 이 아기가 부른 건 그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그, 거기 다 저리가 안 나. 나보단 어리니까요. 예쁜 예린 양 목소리가 더해지면 뮤지컬 같은 느낌이 겨울왕국 노래 신청해주신 분들도 많아요. 네. 이 노래 OST 혹시 좀 알아요? 예린 양? 조금 알고 있는데 네. Love is an open door. Love is an open door. 아, 맞아요. 잘 모르겠지. Do you wanna 뭐 그거 뭐 스노우맨 그거 한번 해줘. 소울맨? 소울맨. 아, 스노우맨. 소울맨. 스노우맨.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거기까지밖에 아우 아, 네. 아, 목소리가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들래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엘사한테 같이 있는 사람 만들래 괜찮아 다이저브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아, 네. 그리고 저희 노래 네. 또 역시 많이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HYRJW님 뭐 비롯해서 투나이님, 짐파니스52님, 미니661단부터님, 달수얍님 등 많은 분들이 네. 아, 12월마다 무한반복하는 노래라고 12월의 이야기를 그렇죠 이거 아, 이게 아, 나와요 아, 이 노래가 나와요 아, 이 노래 예린 양 아시나요? 저희가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하면 되겠다 우리 노래거든요 우리가 케이블용 노래로 만들었는데 가사가 어딨냐 미국에 All I Want For Christmas Is You가 있다면 네. 거의 뭐 코리아에는 12월의 이야기가 있다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데 해도 과언입니다 과언이었어요 죄송해요 네, 자 그러면 준비됐어 자 이 노래는
우리 김영우 씨의 피아노 연주로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월의 이야기. 자, 하나, 둘, 셋. 찬바람이 불어도 난 기분이 좋아. 웃음이 번지는 내 얼굴이 좋아. 널 위해 준비한 이 선물을 들고 거리거리 가득한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 Fall in love, my 이 겨울에 fall in love, my 난 사랑하네. 언제나 꿈꿨던 12월의 이야기. Fall in love, my 이렇게 난 fall in love, 널 사랑해. 드디어 찾아온 사랑의 계절. Christmas 다가오네. Christmas 다가오네. Christmas 다가오네. 그대와 둘만의 Christmas time. Christmas 다가오네. Christmas 다가오네. Christmas 다가오네. 드디어 찾아온 사랑의 계절. Christmas 다가오네. Christmas 다가오네. Baby. 박수! 예! 크리스마스 is you. 반갑습니다. 아, 이 노래 정말 좋은데 12월밖에 못 불러. 12월이라도 좀 많이 불렀으면 좋겠는데. 아, 예린 씨 이런 노래예요? 어, 네, 괜찮죠? 괜찮았어요? 괜찮죠? 맞아요. 네, 이 노래 예린 씨도 네. 네, 12월 한 달 동안 멜론에서 좀 많이 들어주세요. 네. 예린이 딴 데 본다. 네. 예린 씨 또 사연 계속 이어갈까요? 녹양방초님이 보내주신 뭐라고요? 녹양방초님? 1초로 백예린 캐롤 그랬더니 제일 먼저 All You Need Is Love 이 노래가 생각났어요. 아, 예. 러브 액츄얼리 그 영화에 나온 비틀즈의 노래. 이번에 또 러브 액츄얼리 재개봉한다고 그래가지고 아 그래요? 예. 올해 이렇게 또 이렇게 좋은 영화들 또 연말에 생각나는 영화들이 이번에 또 다시 재개봉하면서 연인들이 손잡고 보러 간대요. 와, 우진아 나라 갈까? 예린 씨 영화 많이 봐요? 아, 네. 아무도 안 받아줘. 많이... 많이 보시는 편? 네. 최근에 무슨 영화 봤어요? 최근에 뭐를 봤더라? 난 내부자들. 아, 그거는 청소년 관람 불가라서. 아, 아직 못 보는구나. 아, 그렇구나. 아, 네. 맞다, 맞다. 그 극장 가서 영화 보기도 하고 종종 그래요? 네, 가끔. 알겠습니다. 네. 좋은 영화 많이 네. 보시는 기회 되시기 바라고요. 아니 그 도리마가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네. 아몬드 봉봉님께서 어, 예. 수지가 부른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어머, 오, 잘 받았는데? 겨울 아이. 아, 이 노래를 아, 아몬드 봉봉님께서 겨울에 태어나서 이 노래를 더 좋아한다고. 아, 네. 맞아, 이 노래 굉장히 많이 알려졌어요. 그럼요. 수지 씨가 어디 드라마에서 이 노래를 네. 불러가지고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됐죠. 네. 아, 백예린 씨 목소리로 이 노래 들어보고 싶네요. 아, 엄청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몬드 봉봉님도 기대하고 보내주신 것 같은데. 네. 혹시 생일이 언제예요? 저는 6월 26일입니다. 어, 여름 아이네, 여름 아이. 여름에. 와, 불러주실 거예요? 아, 네. 네. 와. 겨울에 태어나 아름다운 당신은 눈처럼 깨끗한 나만의 당신. 겨울에 태어나 사랑스런 당신은 눈처럼 맑은 나만의 당신. Happy birthday to you. Birthday, birthday. Happy birthday to you. 방해하지 마. 죄송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자, 그렇게 들린다 볼 때로 그럼. Happy birthday to you. 다 같이. Happy birthday.
birthday to you. 고마워, 생일 축하해줘서. Happy birthday to you. 우진아, 생일 축하한대. 형들은 겨울 아니잖아. 영우 형이랑 내가 겨울이야. 진원이 1월 13일, 저 1월 18일. Happy birthday to you. 아, 좋다. 진짜 생일 축하 받는 기분 드네요. 그러니까. 겨울에 태어나서. 아, 근데 어쩜 목소리가 그렇게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아, 진짜 좋은데? 혼내는 거예요? 아니, 진짜 좋았어요. 그래요? 진짜 또렁또렁.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겨울 노래들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맞아요. 새삼 느끼는데. 네. 아,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아. 자, 그러면 노래 한 곡 듣고. 좋습니다. 또 계속 이야기 나눌게요. 아, 저희 스위스 로브에 아, 네. 우리 예린 씨가 올겨울에 차에서 많이 들을 그 노래. 아, 그 노래. 멜론에서 많이 스트리밍할 그 노래. 아, 라디오 가서 그렇게 추천할 그 노래. 아, 그러니까 맞아. 오늘 정말 알게 된 정말 정말 좋은 노래 하나 알게 된 그 노래. 스위스 로브의 12월의 이야기 갑니다. 스위스로의 Fantastic Four. 어느덧 마칠 시간이 왔어요. 아, 오늘은 백예린 양과 함께해서 그런지 진짜 더 짧게 느껴지고 헤어지기가 실례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예린 씨 오늘 저기 정신없는 오빠들하고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못했긴요. 정신없었죠. 정신없었죠. 내려봅니다. 기 빨려. 아, 온전하고 여시가. 아유,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노래할 수 있는 공간을 이렇게 마련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저희 감사하죠. 뭔가 멜론 라디오 이 스타 DJ 좀 욕심나지 않아요? 예린 양의 어떤 진행으로. 아니요. 아니요. 정신없어요. 예린 양이 하시면 잘 해보고 싶기는 합니다. 아, 아, 분명히 또 이렇게 또 한 번 나오셨으니까 또 제안이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예린 네. 씨가 하게 되면 저희 한번 또 게스트로.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혹시 지금 생각나는 백예린의 어떤 라디오 이렇게 제목 한번 붙여볼 수 있을까요? 우리는 Fantastic Four거든요. 네. 예린 양의. 만약에 이번 달에 하게 된다면. 네. 백예린의 풋풋한 라디오. 아, 풋풋한 라디오. 아직 스무 살이 안 됐으니까. 그 내년에 하면은 백예린의 뭐 좀 아는 라디오. 네, 뭐 종미근. 종미근 라디오. 백예린 종미고. 오, 저 친구가. 귀여워. 세상에 많은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예린 씨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한 시간 동안 또 멋진 음악 연주해주신 건반 용준 씨, 베이스 현배 씨,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끝곡은 제이 레이디스가 부르는 스윗 멜로디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서 저희는 인사드리고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네요. 우리 예린 씨도 같이 인사해 주실래요? 아, 네. 좋습니다. 마지막에, 송우진, 백예린이었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네. 마지막에 해주세요. 알았죠? 자, 다음 주 목요일에 만나요. 지금까지 멜론 라디오 스타일지 성진환, 이로진, 김영우, 송우진, 백예린이었습니다. 안녕! 고맙습니다!